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도라방사이. 남자 리치, 나는 진짜 간단 명료하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 도라방사이.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뜻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정합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아 도라방사이. 뜨거운 지상렬 금일 코너 승질도 끄는 거야 아우 도라방스 시작했습니다. 분명 소 해피 행복한데 얼굴만 보면 일주일 동안 밤샌 것 같은 부엉이 같은 남자. 분명 기분 좋은 거 맞죠. 얼굴만 보면 3일 곡기를 끄는 것 같은 남자.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행복의 아이콘 네네. 늘 행복한 네네. So happy 어허. 목요일의 남자 네네. 박희순입니다. 예, 네. 아이 그나저나 뭐 목요일의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그 저 이동하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네네네네. 어린 신부 만나지 말라고. 왜냐면 다 좋은데 아니 다 좋은데 나는 얘기하는 게 생방. 듣고 있어도 괜찮아요. 생방 생방 뭐 생방인데 무슨 편집이야. 근데 내가 이게 왜 아.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아, 그게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럼요. 네. 뭐 그거죠. 제가 따라가야죠 그런 거. 따라가야죠. 네.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온다는 이 소식에 아 제작진들한테 너무 반갑다. 아 잘 살아있네 라이브 안에 엄청 예 진짜 궁금했습니다. 사랑의 이말밖엔이라는 명곡의 주인공. 가수 리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의 아이콘 네 가수 리치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야 좋다. 아 네. 리치맨 좋아 폴맨보다. 아, 그럼요. 네. 그래 우리 집 부자가 좋은 거죠. 어, 네. 어떻게 우리 저 리치맨이랑은 뭐 저 만난 적이 있나요?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어 그래요. 전 사실 리치 씨가 제가 20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아 나랑 좀 약간 뭐 연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허. 엄청 어리던데요. 네? 엄청 어린 건가요? 그래. 네. 박희순 네. 씨가 왜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좋은 친구들에서 예, 우리 맞습니다. 리치를 만났거든요. 네. 염경환이랑. 네. 98년도에. 네. 98년도면은 데뷔가 98년도예요? 네. 98년도에 데뷔했습니다. 98이면 제가 22살이거든요. 어허, 몇 년도 데뷔예요? 저요? 예. 2005년도요. 데뷔 선배님이시죠. 와, 가수계의 똑순이네. 아, 감사합니다. 이야, 김민희야. 김민희. 네. 야, 그럼 몇 년 차예요, 리치 씨? 이제 25년 차입니다. 와. 네. 네. 너무 반가워. 아, 근데 데뷔가 되게 어린 나이 하신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죠. 네, 13살 때 했습니다. 영재네. 이글파이브 네, 막내로. 네. 그때는 데니였어요. 네. 그때는 이름이 뭐? 데니. 데니. 데니였습니다. 어, 데니. 네. 라디오에 여기 출정한 게 몇 년 만이에요? 어, 그래도 저번에 네. 저기 같은 여기 그 가족의 그 가족 라디오죠. DJ 네. 래피 드라이브 뮤직에 잠깐 출연했었어요. 아, 아침에. 네네네. 오전에요. 네. 아, 토요일. 네네네. 야, 그 오전에 갑상선 털기가 쉽지 않은데. 아, 갑상선 무지하게 털었습니다. 네. 네. 어, 래피 잘 데피고 있네. 네. 예. 어, 박희순 씨 문자 네. 예 도착했어요. 이유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가수 리치 나온다고 그래서 고릴라 처음으로 다운받고 뜨거우면 지상열도 처음 듣네요. 네. 예, 원지희님 리치. 네. 예. 어, 리치님 오랜만이네요. 추억이 방울방울 오늘 추억 소환인가요? 네. 야, 아, 소환해드리겠습니다. 그 리치 씨 이 추억이 방울방울. 야, 이거 우리한테 이 띠가 맞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어 여기 어 휘순 씨 네. 문자가 또 있습니다. 이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너튜브의 근황 얘기하는 채널에 리치 씨 나오시는 거 봤는데. 어. 데뷔를 13살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데 그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 좋아했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야, 이게. 아, 와. 네, 저는 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한국의 어떤 문화를 또 일하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뚜껑도 만들러 가봤고요. 오. 그리고 또 미나리도 캐봤고요.
민속촌 가서 그 지붕 있죠? 벽지붕. 예, 그것도 만들어 봤고요. 한 번은 이제 문어배를 탔는데 그거는 문어배? 제가 예. 그 당시에? 예. 그거 제가 너무 배멀미가 심해서 그거는 방송을 못 했습니다. 야. 네. 원래 근데 이 떡밥을 쏟아 줘야지 그날 만선인데. 아, 근데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네네. 배를 그날 그때 처음 타본 거예요. 배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저 박희순 씨 그 네. 우리 저 리치가 이 행보를 쓱 보니까 네. 뭐 기아짱도 그렇고 네. 뭐 진성형이나 미키 강수보다 한참 예 선배님이네. 아 그렇죠. 고쳐주고 다니고 조상이시죠 조상. 네네 예능계 조상이시네요. 체험설명원장 유니콘을 타고 봉투를 넣는 빠바밤 조용남 네. 이경실 선배님이 MC였던 체험설명원장. 저도 예전에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요 햄버거를 만들어 갖고 팔았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영남이 형 닮았네. 네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박영남이네. 네네네.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리치 그래요. 씨가 봤을 때는 저쪽 저기... 그 노스코리아 같지 않아요? 네, 위원장님. 네. 네네. 네. 어허, 네. 그래요. 리치 씨, 문자가 왔습니다. 네. 김희은님이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리치 씨 국가가 부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태양의 눈, 코, 입 엄청 잘 부르시던데 한 소절 부탁해도 되나요? 아하, 눈, 코, 입. 내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네. 오, 오. 야 주크 박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0.5초 만에 나오네요. 와 네. 좀 약간 이게 포즈가 있는데 네. 좀 바로바로 합니다. 네. 네. 그 약간 네. 눈, 코, 입 아니면은 그 본인 노래도 뭐 눈 뭐 안구 어쩌고 저쩌고 내 이런... 눈은 너만 보고 있어 난 자는 게 아니야. 왜 웃으세요? 리치 씨 아니 잠깐만요. 저의... 아니 우리 개그 후배 아니... 뭐 아니 뭐 내 이런 눈은, 사람 아닌데 아,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해서 네. 네. 상상이 돼가지고 저의 진정성 네. 있는 가사입니다. 아, 진짜 진정성 있네요. 네, 저희 우리 경험담. 저 유단자로서 네. 예, 요 안구 노래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가 그냥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나는 요거 자는 게 아니야. 한번 네. 요거 불러주고 리치가 한번 요 받아 먹어봐요. 아, 네. 네. 어떻게 다시 한번. 네.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난 자는 게 아니야 바보야.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나는 자는 게 아니야 바보야. 아 R&B로 네.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되네요. 네. 네. 아니 지금 그나저나 그 리치 씨 너무너무 저 궁금한 것들이 리메, 많이 있는데 리메이크 하고 싶은데요? 네. 아 드릴게요. 아, 네.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다. 음원까지 다 가져가세요. 네. 4,50년까지 다 드릴게요. 네. 아 지금 저희 뭐 가수로도 이제 네.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네. 하지만 네.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까 물어봤지만 수원에서 뭐 네. 닭발집도 하고 네네. 호프집도 한다고. 아, 어머니가 닭발집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 그 전수 받아가지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어디예요? 서수원 쪽에 있습니다. 아, 서수원. 네. 네. 그러면 뭐 개인 브랜드예요? 아니면은 뭐 체인 비슷한 거예요? 아, 어머니 브랜드죠. 네. 엄마 브랜드 이름 뭐예요? 구구닭발이라고요. 구구닭발. 구구. 구구는 비둘기 아닌가요? 비둘기와 닭발에. 아, 그 심상 안 네. 좋아 지금 미치야 안 좋아. 좀 쉴까? 웃었어 뭐가. 한 3분 쉴까요? 3분. 네. 이 흉흉하네 오늘. 네. 그리고 또 곧 네. 앨범이 나온다고 하던데 네네.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드림맨즈라는 이제 팀을 보컬 그룹을 결성을 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제 솔로 앨범은 이제 제가 사랑 노래하면 사랑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고의 여태까지 안 나왔던 어떤 사랑 노래를 좀 발표해보려고 열심히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지난번에 그 윤일상 작곡가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사랑이라는 이 노래가 없습니다. 네,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리치가 사랑이 그냥 아예 사랑이라고 그냥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랑. 네. 내 눈에 너만 보고 어떻게 안 될까요? 리메이크. 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가져갔어요. 처음입니다. 네. 이 곡을 리메이크 하신다는 분은 가사가 네. 너무 확 10년 만에. 네. 제목은 보이나요 내 눈입니다. 네. 보이나요 내 눈. 네. 서대문 서수원 쪽에 닭발이 좀 안 돼요. 굳이 얘 노래를 예. 매장에다 계속 틀어 놓으세요. 아, 휘순 씨 뭐 고지할 게 하나 있죠. 네. 네.
리치가 그 이글5로 데뷔했잖아요. 근데 네. 오징어 외계인이라는 노래가 지금도 라디오에서 많이 네, 나오는 노래인데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꽤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또 리치가 또 출연하셔갖고 네. 네. 1998 8년 데뷔해서 벌써 데뷔 25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사랑의 이말밖에라는 노래는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죠. 오래 활동을 예. 해오셨지만 늘 근황이 궁금한 우리 리치에게 궁금증을 짐 내리듯이 짜내서 착직 질문 보내주시면 아주 사소하고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명 나만 궁금해. 그래요. 예,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질문도 저희가 웰컴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네. 여기에서 이 노래 저희가 예, 안 들을 수가 없죠. 리치하면 서서하나요? 네. 네. 만져서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네. 편하신 대로 왜냐면 네. 자기가 좋은 자세로 해야 되니까 아, 네. 편안한 대로. 아, 노래가 너무 좋죠. 사랑해 이 말밖엔 오랜만에 예 LIVE 라이브로 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후! 그렇게 싫었니 웃는 날 보면 말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몰라 흐르지 않나 봐 보내주고 싶은데 널 위해 그래야 하는데 So I gotta say goodbye 네가 없는 내 모습 걱정이 돼서 너무 잘 알아서 쉽지가 않아 나를 봐 네 마음은 저만치가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길 들어줄래 Oh,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족했었기에 미안함 뿐인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날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도록 다 잊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편할 텐데 늘 함께 있어도 그립던 너를 하루도 비워낼 자신이 없어 지금이 그 어떤 말도 너에게는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길 들어줄래 Oh,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족했었기에 미안한 뿐인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도록 참아야만 해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을 어쩔 순 없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사랑해 사랑해 난 이 말밖에 못하지만
안 보며 살아왔었잖아. 수만 있다면 뜨거운 면치상열 I love yo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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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음악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와. 나 감동받았어. 감사합니다. 야, 저, 울컥했어. 그러니까 제가 요 리치의 사랑이 이말밖에를 인용해서 제가 이 느낌을 한마디 전해자면은 명불허전 이말밖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희순이도 이렇게 네. 대고 안 치는데. 아, 제가 사실 이 노래 부를 때 굉장히 많이 떨려요. 왜냐면 제가 17살 때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불러야 되니까 네, 네. 좀 많이 떨리고 설레고 항상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아니 네. 원래 문제를 지금 읽어야 되는데 네. 나 혼자 완전 가가지고 지금 네. 와 그러니까 네. 문자가 온진 아는데 그냥 네. 지금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혼자. 이 여운을. 와, 네. 나 깜짝 놀랐네.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계속 끄덕끄덕하잖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자, 임정현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를 라이브로 그것도 보는 라디오. 보면서 듣다니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부자 되세요. 그래요. 8787님 노래를 지금 들어도 가슴이 떨리네요. 그때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아 나의 20대. 아 나의 20대. 네. 네. 야 리치 씨 딱 보니까는 이게 저기 뭐야 노래를 이제 쓰 저 부감으로 이제 보내. 어 자 1부 마치기 전에 열렬이들에게 선물 퍼드린 사임이죠. 리치 씨 퀴즈 하나 내드리죠 휘순 씨. 네, 초록 검색창에 리치를 검색하면요 아래쪽에 오늘 나온 리치의 정보도 나오지만 과일 리치에 대한 정보가 먼저 뜹니다. 아, 네. 열대 과일의 한 종류로 이 인물이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과일 리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과연 누가 이 과일을 먹고 예뻐졌을까요? 초록 검색창에 리치를 검색하면 바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신 김에 가수 리치 씨 정보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정답 보내실 곳은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요일라도 열려 있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도라방스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 도라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 도라방스 자 뜨거운 지성력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돌아방스 개그맨 박휘순씨 갑상선 부자 리치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내드린 퀴즈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박휘순씨 퀴즈가 네. 뭐였죠? 퀴즈가요 초록 검색창에 리치를 검색하면요 아래쪽에 오늘을 나온 리치 정보도 나오지만 과일 리치에 대한 정보가 먼저 뜹니다. 열대 과일의 한 종류로 이 인물이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과일 리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과연 누가 이 과일을 먹고 예뻐졌을까요? 정답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네. 먼저 네. 정직한님 양귀비 검색하니 바로 딱 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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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희님이 보내주셨어요. 양귀비요. 앞으로는 리치 과일 말고 가수 리치 기억하기 약속. 네, 아하, 감사합니다. 네. 예. 유수영님 양귀비입니다. 리치 씨 같은 남자가 봐도 심쿵하네요. 혹시 방부제를 드셨나요? 그대로예요. 특히 네. 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네. 감정인지 몰라도 왠지 이 남자분들이 이 노래 듣고 마음이 많이 예, 요동쳤을 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이 노래로 프로포즈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한 번쯤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이 노래
노래를 한번 불러주지 않았나요? 그 옛날. 아 그래요? 98년도 99년도 IMF가 지나면서 우리는 노래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린 신부랑 뭐 문제 있어요? 아, 굉장한 약점이 잡힌 것 같아서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뭐였죠? 리치 씨가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요? 네, 정답은 양귀비였습니다. 자 선물 받은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리치 씨는 뭐 네. 개인적으로 어떤 과일 좋아합니까? 아 저도 개인적으로 과일 리치 좋아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리치. 네 이게 껍질이 좀 두꺼워가지고요 벗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어 되게 트로피컬 맛입니다. 트로피컬이란 말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데요. 야 이거 저희 관절 꼬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리치야 수원 찾아간다. 구구닭발 트로피한테 죄송합니다. 트로피컬 트로피컬 하는 트로피컬이 더 어려운 얘기인데. 아니가 그러니까 뭔 맛이냐고. 되게 트로피컬한 맛이에요. 네. 아니 다냐고 짜냐고 싱겁냐고. 아 달아요. 네. 그래 달아요. 그렇게 달아요. 얘기했어야지. 네. 달달하다 리치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네. 서수원에서는 그렇게 배웠네요. 네. 네. 아 그래요. 자 이번엔 예, 아, 돌아방세한 사연 만나봐야 되는데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방세하다는 사연 만나봐야죠.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히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저한테는요 20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2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너무 멀쩡하고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썸만 타다 끝나버리고 외로움이 허벅지를 찌르고 있거든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 너무 외로워. 지금 결혼해도 노산인데 나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너무 외로워. 전화통화만 했다 하면 눈물바람입니다. 그래서 짠한 마음에 우리 남편 친구라도 소개해줘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누구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혼 그 안 한 애가 하나 있기는 한데 완전 그 한량이야. 나이는 이 마흔에 노는 것만 좋아하고 아이 집도 없어. 아 모아놓으니 뭐 엽전도 없고 아이 직장도 그 계약직이거든. 언제 날아갈지 몰라. 아이 근데 정규직이 되려고 이 노력도 안 해요. 당시 그 친구가 이 많이 아까운데 그래도 저 시켜줘? 소개시켜줘?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생활력은 제로에 노는 것만 좋아한다는 나이 마흔의 남편 친구. 반면에 제 친구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직장 탄탄 게다가 연봉도 엄청 세거든요. 저는 당연히 소개 안 받겠지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어머머머머 내가 뜨신 밥 찬밥 가릴 때야. 남자면 다 괜찮아. 남자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친구가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고 얘가 지금은 급해서 이러는데 예전에 20대 때는 제가 남자 하나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뭐 그런 남자를 소개해줬냐면서 거의 절교 수준으로 저를 들들벗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혹시나 둘이 잘 됐을 경우에 나중에 뭐 이런 남자를 소개해줬냐고 뭐라고 할 게 뻔합니다. 얼핏 말만 꺼내는데도 남자 쪽도 제 친구 쪽도 만나보겠다고는 하는데 영 찝찝하네요. 1번 남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외롭다는데 그냥 연결시켜준다. 2번 나중에 원망 들게 불보듯 뻔하다. 친구랑 절교할 거냐 없던 일로 한다. 어떡하죠?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설.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 돌아방송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소개팅을 이제 시켜주느냐 마느냐 오작교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 사연이었는데 열렬이들한테 의견을 예, 받아봐야죠. 휘순 씨. 네. 네. 여자 나이 마흔 외롭다고 울부짖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집도 있고 능력도 있는 내 친구. 하지만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 알아봤더니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는 완전 한량입니다. 아하. 친구는 남자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소개받겠다고 하지만
예전에 소개팅을 잘못 시켜줬다가 원망 들었던 경험도 있고 뭔가 영 찝찝하기만 한데요. 1번 남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외롭다는데 그냥 연결시켜준다. 2번 나중에 원망 들을 게 불보듯 뻔하다. 친구랑 절교할 거냐 없던 일로 한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그 다음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아, 이분은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새 커플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네. 혹시 결정사 하시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네. 아, 리치 결혼 정보 회사를 지금 하나 만들까 생각했어요. 괜찮네. 네. 정말 그 성공률 거의 99%로 야. 새 커플을 제가 결혼을 시켰어요. 올해는 우리 뜨영도 한번. 아 결혼 안 하셨나요? 리치야. 뭐 노메리 그래? 아, 메리를 안 하셨네요. 뭐? 그러셨구나. 어, 네. 야 아직까지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 네. 기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냥 툭 하고 우선 이렇게 연분을 맺어줬는데 네. 어 걔네 결혼했잖아. 수도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 두 커플, 부산 한 커플. 아하.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연결을 해드려서 결혼을 꼬리시켰습니다. 어야 그렇게 그 잔치국수 이렇게 먹게끔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그 어떤 뿌듯함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새 커플은 제가 이제 축가를 제가 하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커플은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네네. 벌써 예 네, 뿌듯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야 좋은 네. 기운이. 얼마 전에도 어떤 커플 하나 또 연결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뜨겁습니다. 오호 네, 뜨겁습니다. 야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리치는? 전 이제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그럼 몇 살 때 결혼한 거죠? 26살 때. 네. 야 요즘으로 치면 박희순 씨 좀 얼리하게 일찍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일찍했죠. 어떻게 만났어요? 뭐 소개팅에서 만났고요. 네, 자리에서 만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하우스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런 날도 네. 있죠. 뭐 오늘 날도 좀 우중충하고. 네. 네. 하우스 잘못 열었다가 네. 네.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잘 수가 있어요. 네. 본의 아니게. 예. 유명한 또 아들 바보라고 하는데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12살이고요. 네. 그럼 우리 씨를 많이 좀 닮았나요?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생겼겠다. 똑같아요. 노래하는 것도 똑같고. 아, 진짜요? 작년 어저께 이제 부모 참여 학습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네. 자기의 장래 희망은 아빠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네.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합니다. 베이비. 네. 아, 따라가더라고. 네. 갑상선이 좀 예, 예. 좋아요. 아, 네. 갑상선. 이거 내 건데. 아, 네. 이거 여기서 돌려막기 하면 내가 이따가 쓸 게 없는데. 네. 아, 제가 목젖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 네. 아, 공력이 좋아요. 예. 네. 자, 1번이 말이죠. 남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외롭다는데 그냥 연결을 시켜준다. 2번이 나중에 원망 들을 게 불보듯 뻔한데 친구랑 절교할 거냐. 없던 일로 한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계속 예 의견 주십시오.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었죠. 네. 리치가 이제 이글5로 이제 그 데뷔를 했는데. 네. 그렇죠. 오징어 외계인. 이 노래 뭐 지금도 뭐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라디오뿐만 예. 아니라 노래방 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 잡을 때 그렇지, 불러주는 그렇지. 노래죠. 네. 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네네. 홈쇼핑을 보는데 이제 해물을 이렇게 파시는데 그걸 또 거기서 BGM을 틀어주시더라고요. 혹시 염경환 아니에요? 네. 그러시고 아 오징어 문어 네. 등등. 네. 해물 너무 종류니까. 네. 감사드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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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저 예. 직접 이거를 또 작사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13살에 작사하셨잖아요. 네. 저작권료가 지금도 꽤 나오나요? 아, 그때 저작권료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미성년자여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이 관리를 하셨고요. 아, 구구 어머님. 예예. 예. 예, 예. 네. 미성년자가 이제 풀리고 나서 이제 그 저작권이 저한테 오는데요. 그래도 애기 뭐 학원 보낼 수 있는. 이야. 학원비 나오면 대박이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엄청 효자네. 이야. 13살 때 어떻게 이런 걸 메이드했지? 네, 오랜만에 예, 한번 들어보죠. 네. 이글 파워의 오징어 외계인.
자, 뜨거운지 성열 마음정화 프로젝트 아우토라방스 개그맨 박지순 가수 리치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비순 씨 문자 왔어요. 네, 정재용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남녀 사이 알아서 해야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내 친구랑 제 친구랑 소개시켜줬는데 서로 좋아서 아기까지 만들고는 좀 이따 헤어졌어요. 좋을 땐 언제고 근데 뭐든 둘이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애프터 서비스까지는 할 수는 없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네, AS는 좀 힘듭니다. 아, 네.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오승준 예.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전 2번입니다. 옛말에 중매 잘 되면 옷이 세 벌 안 되면 뺨이 세 대라고 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야. 네. 한량이 성격 안 변합니다.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결국엔 이혼하더라고요. 여자분 그냥 저랑 만나시죠. 야, 네, 와, 누구야? 오승준 씨, 네, 오승준이 이거 잡아내. 네. 용기 있네. 중요한 야. 말입니다. 전 연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책임만 강하고 성실하다고 자부합니다. 어, 이 사람 아, 괜찮네. 뚝심 네. 있네. 그렇죠.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좋아요. 예. 네. 유경선님, 1번 우선 소개해주고 둘이 어떨지는 둘만 아는 거예요. 만약 잘 안 돼도 그건 친구 문제. 혹시나 둘 우리 평생 인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리치. 네, 김소정님이 보내주셨네요. 2번 친구를 잃을 수 있어요.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 이런 속담도 있나요? 저녁에 의자. 의자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피곤할 때 앉아보는 의자는 다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외로울 때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요. 친구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라고 욕먹기 딱 좋아요. 아, 명언이다. 저녁에 내가 의자 산 적이 있나? 나도 그 생각했어. 야, 쇼파는 야, 언제 사야 되는 거야? 네. 야. 네. 자, 그런 말이죠. 1번, 2번 중에 어떤 의견이 많이 이해 왔는지 집계하는 동안에 우리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휘순 씨의 선택은요. 1번, 2번. 네. 1번이 남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외롭다는데 그냥 연결시켜준다. 2번이 나중에 원망스럽게 불보듯 뻔하다. 친구랑 절교하느니 그냥 없던 걸로 한다. 전 2번입니다. 어허, 그 이유는요? 가까운 사람은 전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그냥 유지하기 아. 위해서. 네네네네. 네. 리치는 왠지 아까 그 쓱 예, 입질이 왔거든요. 네. 자, 리치의 선택은요? 저는 1번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은 정말 더 큰 시너지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야, 믿음이 가네. 그 알맹이를 안 해, 알자를. 네. 그렇다면은 우리 띠형, 우리 상렬 형님은요? 저는 2번이요. 예. 오케이. 특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인연 알아서 좀 찾아봐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띠형 님. 네?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정사 이제. 리치. 네. 이제 들어왔어요 벌써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치야 네. 끝나고 가지 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의견은 이렇고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 지금 이제 집계가 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 더 많이 나왔는지 회선 씨 발표해 주시죠. 네. 7대 3의 비율로 2번 나중에 원망스럽게 불보듯 뻔하다 없던 일로 한다. 야, 근데 리치가 대단한 게 네. 3에 포함되네. 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야. 문자가 왔습니다. 아하. 네. 아, 우리 요거 갈까 이제? 네. 나만 궁금해. 요거 가야죠. 네, 우리 이 법성님, 리치형님, 오징어는 무슨 부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몸통입니까? 다리입니까? 네. 저는 삼각형 머리 좋아합니다. 오, 나, 오 나, 나도 이거 알아. 나도 머리 좋아하는데. 네, 그게 너무 맛있어요. 오. 고급만 딱 띄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삶아도 그 머리 좀 맛있거든. 네. 그 새바닥 그 그립감이 있어요. 허리 부분도 맛있어요. 아. 그 몸과 그 다리와 허리 그 거기도. 알아. 네, 거기도 맛있습니다. 박지수 어디에요? 저는 다리 좋아합니다. 다리? 네, 그 마요네즈요. 아, 요네즈에. 네, 요네즈에. 딱 이렇게. 네, 먹기. 아니, 오늘 그 외장은 네. 흑두 파먹게 생겼는데. 네. 요네즈. 요네즈. 예, 박유경님. 예, 문자 왔어요? 네, 동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리치 버전으로 달달하고 감미롭게. 산토끼 떴다 떴다 비행기. 오, 알비예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야, 이러니까 아들이 가수한다고 하지. 그냥 리치를 모르고 언뜻 보면은 약간 그 교포 생활을 좀 오래 한 느낌, 어허.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외국 생활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미국에서 네 자랐습니다. 아, 그렇죠. 어쩐지. 네. 아. R&B의 감성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네. 그 악고정동 하면 멋진 그 불인형들 네. 오렌지족이라 그랬었잖아. 네. 그런 느낌이 아, 있구나. 네. 교포. 네. 예전에 줄리아나 좀 다녔겠네. 아, 거기서 많이 뵀었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아, 네. 어떤 그 형이 돼지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 야, 옆방에 리치 왔어, 리치. 아, 그거 들었던 것 같아. 네. 예, 예. 안영수님 보내셨습니다. 리치씨, 닭발 네. 맛있게 요리하는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닭발은 불맛입니다. 불맛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불맛이 강한 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뭐 직화로도 구워야 되고 이제 가정에서 좀 불맛을 내시려면 토치로 네, 아~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맞아, 생선도 그래. 토치로 네. 이렇게 해야지 맛있더라고. 뭐든지 불맛이죠. 네네. 네. 네. 문혜진님이 이름은 왜 리치라고 지었나요? 이건 다들 궁금하시죠. 심플합니다. 네, 부자. 풍요롭. 살기 위해서 리치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마일리지도 이제 쌓였으니까 아예 그냥 부자 씨 나오셨어요. 이거 어때요? 괜찮습니다. 예. 네네. 예. 이부자입니다. 이부자. 아하. 이부자. 네. 예, 좋네. 강부자님도 계시는데 네네. 이부자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부자 네. 괜찮네. 네. 예. 구선주님. 리치 씨 14살의 나이에 데뷔하셨다고요?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연예인이 되셔서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신가요? 저는 아쉬운 점 없습니다. 왜냐면요. 멋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국을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SBS 라디오 오면서 오래간만에 내 놀이터를 놀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놀이터를 자주 못 와요. 본의 아니게 못 와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아쉬운 거 없습니다. 네. 전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데뷔하고 네, 가수하고 싶어요. 가수. 네. 그 저기 뭐 박희순 씨는 그 네. 어린 베이비 때로 간다고 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냐? 13살 때, 14살 때로 돌아가면? 14살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냐고요? 네네.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없고요. 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음악 광고 나가는 동안 그래, 말씀드릴게요. 그래 광고요. 네. 광고가 잘렸네.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자, 아우돌아 방수 박희선 씨, 예, 리치 부자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부자입니다. 네, 문자 왔어요. 최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리치님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있나요?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요? 고향역 좋아합니다. 아,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고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 겠지. 트로트는 제가 조금 약해요. 아니 아니야. 근데 네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런지 네. 박희순이 나훈아 형 얼굴도 있네. 있어 있어. 진하게 잘생겼잖아. 너무 즐거워요. 네, 네. 존경하는 네, 선생님입니다. 네. 네. 박희순 씨는 어떻게 뭐 네? 네. 돈도 없고 못생기고 똑똑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자기만 요리 사랑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리치 씨 네. 결혼했으니까 뭔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있는 거죠. 그 땡기는 그 땡기는 마력이 있으신 거 같아요. 놀이터에 한 시간 있다 들어가려고. 바로 집. 아 여기 나무 많이 심었더라. 아니 저희 아파트 단지네. 그리고 네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비 올 것 같아. 울어도 네. 티 안 나. 울어라. 예 리치 씨. 네. 조만간에 또 봐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에러, 에러, 에러.